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역사 소식을 한번 역사 정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당태종의 승전 조서를 따져보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당나라가 고구려랑 한판 붙었죠, 그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우리나라 고구려가 한번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한 기자님이 그것에 대해서 썼는데 한번 볼까요? 645년 안시성에서 철군한 당태종과 당군은 안시성에서 이제 패배하고 철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 저쪽으로 왔으니까, 그죠? 만주 쪽으로 왔으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뒤로. 근데 요동성을 거쳐서 요하에 도착해서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요하라고 하는, 그죠? 강이 있죠. 9월 21일쯤이었다. 요하에는 늦지대인 요택이라고 하는 것이 200여 리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 야,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거 어떻게 행군하는 사람들이 뭐 수레도 있고 못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거, 그죠? 식량도 있고, 그죠? 네, 그거 하려면 힘들어, 엄청 그거죠. 이제 고난의 행군이죠, 이제. 자치 통감에서는 요택을 통과하는 당시 당군의 어려움을 이렇게 쓰고 있다. 당나라 군대의 당군이죠. 요택은 진흙 벌판이어서 수레와 말이 통행하지 못하자 장손무기? 이게 뭐야? 장손무기인가? 장수손무기.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1만 명을 거느리고 풀을 잘라서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에서는 수레를 교량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물이 깊은 곳이니까 수량을, 그죠?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만들라는 이야기죠. 황제는 스스로 나무를 말 안장거리에 묶어서 이를 도왔다. 야,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거죠, 지금 진짜. 그래서 이 원래 이 요택길은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하러 올 때 지나온 길인데, 그런데 당시 당군 공병대가 미리 요택에 흙을 덮고 다리를 놓아서 길을 만들어 두어서, 그래서 이틀 만에 요택을 통과했는데, 근데 다시 돌아올 때, 그죠? 다시 돌아올 때를 생각하지 않고 요택을 건너자마자 당태종은 설치한 다리를 모두 거두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당태종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허세를 부린 거죠, 그죠? 퇴로가 없음을 보여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만큼 고구려 정복에 자신감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장담했던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길에 요택길을 다시 메우면서 당태종은 그때 다리와 길을 없애버린 자신의 결정을 내내 후회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로 출정할 때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던 요택길이 되돌아올 때는 10여 일이 걸렸다. 아, 쌤통이다, 그죠? 요택을 어렵사리 통과한 당군은 요하의 지류인 발착수를 건넜는데 눈보라가 몰아쳐서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어갔다. 아, 참. 그래서 어쨌든 전장에서 오랫동안 기력이 쇠잔해진 병사들은 패전이나 다름없는 귀한 길이라서 그런지 늪지대와 추위에 전투보다 힘든 악전구투를 치러야 했다. 그렇죠, 여러분. 살기가 떨어져 있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당태종 자신도 귀한 길에 등창이 생기고 이 때문에 꽤나 고생한 듯하다. 지금 쌤통입니다. 그렇죠? 괜히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요. 그래서 10월 11일에 당태종은 영주에 도착을 하였다고 하고요. 고구려 원정 시 거란과 해외 수령들을 종군시켰는데, 영주에서 거란의 군장과 노인 등을 모아서 물건을 내려주고 번장인 불가를 좌무 위장군으로 삼아서 그들을 포상해 왔다. 거란족들한테, 그죠? 왜냐면 이제 거란이 아마 그거죠. 거란이 이제 고구려하고 뭐 적경지대라든지 이런 데 있으니까 회유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10월 18일에는 군사를 돌이킨 데 대한 반사 조서를 내렸다. 그 다음에 자신의 고구려 원정이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그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죠? 상척뿐인 영광, 뭐 이런 건가요? 그죠? 네. 10월 21일에 당태종은 임유관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마중 나온 자신의 아들, 그쵸, 만났다. 그래서 11월 중에서 지금의 베이징 일대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아, 역시 중국 넓긴 넓다. 당태종은 바로 장안으로 자기 수도였죠, 이게 당연히. 그죠? 북쪽 서련타에서 진주 가한, 이거 몽골족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진주 가한의 뒤를 이은 담이 가한. 이 한이 칸이죠. 칸, 칸. 이 한이 땀 한자 칸이란 칸, 그죠? 유목민족들, 그죠? 북쪽에, 중국 북쪽에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쓰는 그런 하나의 관직령 같은 거. 당태종의 군대가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틈타서 당의 하주를 공격하게 됐기 때문이다. 빈집털이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당태종을 12월 14일 병주의 행차에서 선현타와의 전쟁을 후방에서 독려를 해왔고, 그죠? 고구려 원정을 다녀온 이도종, 설만철 등을 쉴 틈도 없이 등은 쉴 틈도 없이 선현타의 전선에 투입시켰고요. 그죠? 선현타의 대군을 격퇴시킨 뒤에야 비로소 장안으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길에도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태종의 얼굴입니다. 이게 보면 무력이 혁혁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문덕은 양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그죠? 어쨌든 당태종이 장안으로 가지 않고 선현타와의 전쟁을 지휘한 데에는 그 정세가 급박한 점도 있지만, 처음 의기양양하게 출정했던 고구려 원정에서 거둔 성과가 없었던 점도 다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그렇죠? 이렇게 생각보다, 그죠?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현타의 침공을 물리치는 성과를 거둔 데 다소나마 위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지금, 이 지금 쓰신 기자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당태종이 장안으로 도착하자마자 승전의 예를 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광경을 책부원구라는 책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로를 바치고 수급을 주며 법가를 준비하여, 이 법가는 무슨 뭐 그거죠? 가바 같은 거. 개선하는 예를 갖췄다. 만이 군장 및 도성의 사대부와 여자들이 길에 들어서 목이 메어 모두 만세를 불렀다. 만이라는 거는 그거죠. 야만족과, 그죠? 동이족, 남만, 동이, 그래가지고 있죠. 야만족들도 와가지고 지금 만세를 불렀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고구려 정벌의 목적을,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고구려 원정이 이제 승리했다고 자위하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의 승전 목록에 하나 더 추가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의 성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러한 지방들에서 이겨가지고 현도부수도 아예라는 지방에서 이겨서 합해서 10여성을 함락시켰고, 모두 획득한 호가 6만여이며 구가 18만이다. 신성, 주필, 건안, 대진을 3대진을 합쳐서 전후로 참수한 것이, 그치? 4만여, 그 4만여 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고, 그 대장을 항복시킨 것이 2명이고, 그다음에 추장, 뭐 이런 것을 자제, 그런 거, 추방, 추장, 그다음 그대 아들들, 이런 것을, 이런 지도자, 국가 지도자 3,500명, 그죠? 병사 10만 명, 그렇게 해서 양식을 지급해서 놓아주어서 본토로 돌려보냈다. 또 획득한 말과 소는 5만여이고, 관곡, 그 곡식은 시 100여일치였다. 그래서 양식을 채우는 비용을 빌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엄청 지금 그거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뭐라 그러지? 자기 축제 분위기네요. 그죠?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그죠? 처음 출정할 때 평양석 함락과 연개 소문에 대한 취재를 호언장담하던 바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적표였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장이 섞인 거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 기록을 대조해서 살펴보면요. 그죠? 그래서 10개 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 건데, 4개 성 뿐이고, 그렇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이런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포로로 잡았다가 방면했다는 병사가 10만 명인데, 이건 역시, 그렇죠? 대략 5만에서 6만 명이 확인될 뿐이라고 하네요. 당나라 쪽에서 기록을 확인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이 중국은요, 이렇게 그죠? 뻥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제 한두 배쯤, 이두 배쯤 뻥튀기 한걸 보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막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적잖게 과장되었음을 보여주기에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서 봤을 때도 과장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군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잖이 은폐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신당서 고려전에서는 이렇게 처음 갈때 군사가 10만이고, 이거 중국 측입니다. 말이 1만 필이었는데 돌아왔을 때 군사는 죽은 자가 1,000명이고 말은 10마리 중 8마리가 죽었다. 수군은 7만여 명이었는데 죽은 자가 수백 명이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도요, 그죠? 이러한 기록도 굉장히 지금 충분히 뭐라고 할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자. 평양도 행군 총관을 맡은 장문가는 귀국 후 11월에 죄를 모아서 주사를 때렸다. 주사 아마 그 몽둥이로, 그죠? 예, 때려서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 죄목이 바다를 건너면서 배를 많이 전복시켰다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나라에서도 지금 자기 장수들을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그다지, 그죠? 이게 전투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중국 측이, 그쵸? 총관을 사형시킬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쵸? 여기서 보면은 수군은 7만 명이었는데 죽은 자가 수백 명이었는데 적어도 몇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쵸? 이거 지금 엄청 이것도 지금 과소평가해서 너무 지금 자신의 희생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수군의 귀향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과 수백 명 사망 운운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전과를 과장하고 손실을 은폐해서 승전을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소구려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였음을 부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시하는 나라였으니까 고구려를, 그죠? 누구보다 자존심이 무척 강한 당태종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천하무적을 자랑했던 그로서는 그 실패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고구려 원정을 준비했다. 패망의 길로 또 들어서는 거죠. 당태종 역시 수양제와 마찬가지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수나라에서도 그렇죠. 무리하게 파병했다가 뭐 을지문덕한테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재미있는, 그죠? 당태종이, 그죠? 고구려 우습게 봤다가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재미있는 역사적 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